오스카의 긴급사태가 선포되었는데도 영업을 하는 파친코 이름을 공개했는데 25일 해당 파친코 업체는 사람들이 더욱 몰려들었습니다. 일본 오사카부는 휴업 요청을 했으나 따르지 않아 6개 파친코 명단을 공개해 망신을 주려 했으나 오히려 이 업체들이 영업을 한다는 것을 확인한 시민들이 대거 찾아오는 장사진을 이뤘습니다. 지난 16일 한 대형마트에서는 책임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 마스크를 두고 싸우는 장면도 공개되었습니다. 그동안 자연재해가 많은 환경 속에서 질서 정연하게 매뉴얼대로 행동한다는 일본인들은 더 이상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또한 장인정신의 나라라고 불렸던 일본에서 국민들에게 나눠준 마스크는 벌레와 곰팡이로 얼룩진 제품이었습니다. 그동안 일본이 가지고 있던 이미지는 이번 감염병 사태로 인해 그 실상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일본은 사흘 연속 400명대의 신규 확진자가 나오며 누적 확진자가 14,000명에 육박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의료분기가 온 상태라 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수치로 지난 25일 니시우라 히로시 교수는 확진자 수는 실제로 10배 이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글로벌 빅데이터 연구소는 더 충격적인 결과를 말해주었습니다. 지난주 일본의 확진자 수와 비슷했던 나라들의 수치를 근거로 총 인구 숫자를 감안해 환산한 결과 일본의 현재 확진자 수는 최대 57만 명이 이를 것이라고 추산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일본 아베 정권은 아직도 제대로 대처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25일 아사히 신문은 일본이 세계 표준인 한국식 검사 방식을 채택하지 않는 이유를 일본 정부가 의도적으로 한국식 검사 방식의 도입 요구를 무시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아사히 신문은 한국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한국 정부는 일본의 진단키트나 마스크 지원을 검토하고 있으나 일본 정부가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조심스럽다며 만약 지원을 해주고도 일본이 감사를 표하지 않을 경우 여론이 악화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일본 정부는 일본도 진단키트는 있다 혹은 한국이 지원을 한다면 고맙게 받으면 된다는 천연덕스러운 태도를 보이고 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결국 이 같은 일본 정부의 태도와 한국산을 안 받아도 된다는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에 한국의 여론은 이미 악화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일본의 지자체들은 다급해지자 한국산 마스크를 구하고 싶다고 한국 총영사관에 지원 요청을 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총영사관은 마스크가 수출 규제 품목이라서 사실상 거절했습니다. 그럼에도 일본 지자체가 받은 마스크가 있었는데 총영사관이 인도적 차원에서 주겠다는 최근 재외국민 투표 과정에서 남은 100여 장이 전부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아베 정권은 오만과 아집으로 저버리고 끝내 몰락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이쯤 돼서 짐 로저스가 한 예견이 다시 회자되고 있습니다. 짐 로저스는 저서 세계에서 가장 자극적인 나라에서 일본은 2050년 범죄대국이 될 것이고 내가 10살짜리 아이라면 당장 일본을 떠나겠다고 했습니다. 책이 발표되고 일본에 대해 너무 암울한 예측이 아니냐는 의견도 있었지만 이제는 지금 일본의 상황으로 보면 짐 로저스가 말한 2050년까지 갈 것도 없을 것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일본에서는 병상과 집뿐만 아니라 길거리에서도 픽픽 쓰러지며 숨지는 사람들이 계속 발견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언론과 전문가들은 이런 자국의 상황을 한탄하며 한국에는 있었지만 일본에 없어서 망했다고 하는 중요한 것을 지목했습니다. 그것은 한국의 질병관리본부의 수장인 정은경 본부장이었습니다. 니혼 게이자의 신문은 일본이 위기 국면에서 계속 헛발질을 하며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원인을 막강한 권한을 가진 전염병 전문기관이 없기 때문이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감염병 대응 모범국인 한국에는 강력한 사령탑이 있었지만 일본에는 없었다고 했습니다. 한국의 질병관리본부와 이를 가장 효과적인 방법과 헌신적인 리더십으로 지휘했던 정은경 본부장은 이미 외신들도 영웅이라고 불렀습니다. 최근 그가 업무 추진비 단돈 5만 800원을 쓴 것을 두고 그동안 사람 만날 시간도 없이 일한 모습이 언론에 의해 조명되었습니다. 또한 정은경 본부장은 늘 8시에 출근하고 저녁 8시에 긴급상황센터에서 퇴근한다고 했습니다. 밤에는 개인 사물로 옮겨서 일을 했는데 야간 근무를 하는 직원들이 편하게 근무하고 눈치 보지 않고 퇴근할 수 있게 하려는 배려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헌신하면서도 부하 직원들을 배려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방역에 혼신을 다했는데도 공무원 급여 30%를 반납하라는 정부의 요청에 정은경 본부장도 4개월간의 급여에 30%를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들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방역에 힘쓴 질병관리본부 직원들의 연가보상비를 삭감한다면 누가 위기 상황에서 국가를 위해 헌신하겠느냐는 글이 올라오며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정은경 본부장은 과거 사스와 메르스 때의 경험으로 질병관리본부를 지휘하며 그 어느 나라도 하지 못한 빠른 검사와 격리, 정보 공개를 통해서 방역작업을 성공적으로 해냈습니다. 최근 일주일째 10명 안팎으로 확진자가 나오며 사회적 거리두기의 긴장감이 풀리자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사회적 거리두기가 느슨해진다면 언제든 감염병 유행은 용수철처럼 튀어오를 수 있고 언제든 재발하거나 폭발할 수 있는 재난 상황임을 같이 인식해야 한다. 정은경 본부장은 끝까지 진심으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생각했습니다. 일각에서는 한국이 일본과 달리 감염병을 잡은 이유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본에겐 정은경 본부장과 같은 사람이 없었고 이 같은 사람을 세워 신뢰하고 정권을 위임하는 정부도 없었다. 21일 블룸버그 온라인 기사에서 기술 한국이 종이 일본을 이겼다는 제목으로 최근 C19 대책으로 각국 정부가 국민에게 현금 지원하는 시스템의 차이를 소개했습니다. 이 기사는 일본에도 블룸버그 일본어판과 야후 재팬을 통해 일본 국민들에게도 공개되었습니다. 뭐 완전 벌집 쑤셔놓은 것이 되었는데요. 뭐 그리 말들이 많은지 앞뒤 좌초지정을 알아봤습니다. 블룸버그는 한국의 57세 트럭 운전사는 정부에서 40만 원을 받는데 1분밖에 걸리지 않았다로 기사를 시작합니다. 그렇게 한국의 280만 가구는 국가의 현금 지급금을 수급받는데 전혀 시간이 걸리지 않았으며 자동으로 은행 계좌에 입금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비해 일본은 도쿄에서 10만 엔을 지급 신청하려고 수백 명의 사람들이 구청 밖에서 줄을 서야 했는데 온라인 신청 시에 비밀번호 재설정을 직접 구청에 와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국과 일본의 현금 지급 속도와 효율성은 너무나 대조적인데 정보 기술 시스템이 진행된 한국의 행정 인프라가 종이 서류 중심의 일본보다 더 신속하고 합리적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결국 한국은 19일 기준 80%의 가구에 아무 문제 없이 지급이 완료되었는데 일본은 이제 우편 신청서 발송과 회신용 우편 접수와 온라인 신청서 재확인 등 언제 지급이 될지 암담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블룸버그는 처음 이야기한 한국의 트럭 운전사와 비교하며 일본에서 꽃가게를 운영하는 고바야시 나미 씨는 온라인 신청을 하려고 했는데 시스템 충돌이라나 뭐라나 우편 신청서를 다시 기다리고 있고 이제는 정말 언제 올지 완전 포기 상태입니다. 라는 고백을 결론적으로 소개했습니다. 이미 이런 사태는 영상을 통해 소개한 바가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을 할 준비도 안 돼 있는 마이넘버 카드를 사용해 온라인 신청을 받다 보니 갑자기 마이넘버 카드를 발급받으려는 사람들이 몰리면서 처음부터 뒤죽박죽 됐었죠. 겨우 발급받아도 사용하면서 인증서가 뭐냐, 잠겼다, 풀어달라 등의 절차 문의가 급증하면서 각 관공서의 한 전화기에 150명 이상이 대기될 정도로 혼란은 더 커져가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의 마이넘버 카드 신청 사이트에는 혼잡합니다. 시스템의 처리가 지연됩니다.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밤늦은 시간 접속해주세요. 등의 공지사항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관공서에는 중복 신청한 온라인 신청서를 일일이 출력해 다시 분류하고 중복건을 제외하고 다시 정리하느라고 업무가 쏟아지니까 아예 우편으로 신청해주는 것이 더 빠르다라고 공지를 하고 있습니다. 담당하는 직원을 대폭 늘려서 대응을 하고 있지만 중복과 오류로 쏟아지는 수십만 건의 신청서를 출력 후 확인하는 것은 불가항력이라고 합니다. 구청장은 완전 인해 전술처럼 몰려옵니다. 온라인 신청이 우편 신청보다 몇 배나 더 오래 걸린다는 것은 본말전도이고 지자체의 현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비합리적 시스템이다 라고 한탄했다는 것입니다. 이미 이런 사태는 지난 4월 초에 CNN의 기사를 통해 지적이 된 바가 있습니다. 미국 CNN에서 일본은 외출 자제를 근본적으로 못하는 국민이다 라는 충격적인 분석 기사를 실었습니다. 특히 2019년 일본 정부의 데이터에 의하면 일본인들의 80% 이상이 재택근무를 할 수 있는 능력과 여건 자체가 안 된다 라고 지적한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이유가 일본인들은 아직도 옛날 방식으로 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메시지 및 화상회의에 익숙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노트북을 들고 다니면서 클라우드나 원격 접속 등을 하는 업무가 낯설다는 것입니다. 일본에서는 아직도 전자서명이나 자필서명 대신에 회사 스탬프나 인감 도장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일본인들은 직접 얼굴을 대하고 작업을 하는 대면 작업 문화가 뿌리 깊다는 것입니다. 모든 의사결정이 모여서 회의를 통해 의논하고 합의하고 통지하는 과정이다 보니 집에서 혼자 있으면서 중요한 결정을 내릴 수가 애초부터 불가능하다는 거죠. 이렇게 CNN과 블룸버그까지 일본의 후진성을 지적하면 인정을 하고 한국에 배우는 계기로 삼자는 것이 정상인데 일본 네티즌들은 완전히 반대입니다. 일본은 한국처럼 개인정보를 통째로 공개하지 않는다. 한국처럼 주민등록번호로 모든 것을 다 공개하고 연결하면 편하겠지만 개인정보는 그렇게 사용하면 안 되는 것이 원칙이다.
한국과 비교하는 것은 의미 없다. 글로벌 시스템과 비교하라. 그리고 일본이 더 나은 점을 찾으면 된다. 편리하다고 후진국이 될 수 없다. 한국의 시스템은 인권 침해와 보안 문제를 항상 불러온다. 블룸버그는 평소 반일 기사를 쓰니까 신뢰할 수 없다. 일본인들은 마이넘버와 계좌 정보를 연결하면 인권 침해라며 정부를 비판한다. 한국은 빠르다는 것 외에는 너무 많은 단점이 있다. 보도의 공정성을 위해 단점을 설명해라. 그래, 늦다. 그러나 일본은 개인 급부금 외에 엄청난 개수의 협력금과 보조금이 정부와 지자체에서 쏟아지고 있다. 보상이 넘치는 부강한 국가라는 것을 알기나 하나. 경제적으로 곤란한 사람들에게는 빨리 지급하는 것이 중요하겠지만 독일 등 선진국은 1인당 100만 엔 등의 엄청난 현금을 송금하는데 당연히 철저히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지. 사기당하면 어쩌려고 그러나 시간이 걸리는 것은 당연하다. 한국은 옛날부터 전 국민을 주민등록번호로 통제하고 있다. 그래서 범죄를 하면 빨리 해외 도피를 하게 된다. 이런 나라와 일본과 비교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온라인 신청하라고 하니까 그렇지. 일본은 일본의 상황에 맞도록 잘하고 있다. 한국은 관심 없다. 확실히 속도감도 중요하지만 모든 것을 IT로 감시나하고 있는 한국인들은 불쌍하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댓글들을 부지런히 달고 있습니다. 우스운 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댓글인데 좋아요가 몇천 개씩 달리고 있습니다. 댓글 중에는 일부, 이번 기회에 일본이 IT에 집중하면 세계 최고가 될 수 있다, 힘내자 라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이 무조건 한국은 싫다입니다. 어쩌면 저렇게 당연한 사실도 인정하지 않는 것을 보면 역사 왜곡을 쉽게 하는 일본인들이 보입니다. 오늘도 방구석에 숨어서 블룸버거의 기사에 부지런히 댓글을 달고 있는 일본인들이 안타깝네요. 우물한 개구리도 아니고 완전 냄비 속 개구리네요.